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활력이 생기고 앞으로도 더 번창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스트링 아트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시민분들이랑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을 했어요. 1년 동안 설레임을 갖고 군산을 바라봤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거를 이쪽 군산에서 새롭게 시작한다는 게 굉장히 좋고요. 지방에도 이렇게 청년들이 활발한 문화활동을 하는 게 너무 보기 좋고 미래가 밝은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애기랑도 같이 나와가지고 보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요. 다음에도 한다면 꼭 와보고 싶어요. 군산 경기가 어려운데도 우리 청년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계속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젊은 분들, 관광객분들, 다음에 군산에 사시는 분들까지 많이 방문해주고 계세요. 너무 신선하고 재밌어서 많은 분들이 영화동이랑 월명동을 다시금 생각하게끔 만드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왔는데 되게 분위기도 좋고 볼거리들도 많아서 내년에 하게 된다면 또 오고 싶어요. 네. 저희 8개월 동안 되게 다들 고생이 많았는데 내년에도 같이 해서 잘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 이끌어서 더 유동인구가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월명동 영화동뿐만 아니라 군산 전체의 보탬이 되는 일이니까 원하는 성과들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